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게임입니다. 너는 먹방은 이제 나비파이 군전제까지 샀거든요. 네, 원래 개똥형이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개똥형이 치과를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디저트 먹방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전자레인지 데피면 맛있나요?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데펴먹고 해보죠, 여러분들. 예. 네. 와, 진짜 나비처럼 생겼어요. 네, 이렇게. 나비처럼 이게 빵 자체가 시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이거 뉴일상들 똥순이랑 찍었는데 와, 손 좋더라고 이거. 네. 달달해요, 그냥. 진짜 부드러워 빵이. 네. 군전제까지 진짜 잘 팔린대요, 여러분. 나비배가. 진짜 나비 됐다, 이제. 리본이네, 리본. 와, 이제 가운데가 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 쪽이 시럽이 붙어 있고, 이 뒤에는 시럽이 없어요. 꿀 같은 게. 예. 네.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돼요. 달달하면서 맛있네요. 네. 아니, 난 신맛이랑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반 쉬어가지고 오늘도 합니다. 그래, 어제 고기 먹어. 고기. 네. 고기 먹고 어제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봐. 내가 어제 삼겹살 먹어, 삼겹살. 여러분들은 삼겹살에 양파, 마늘, 버섯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마늘, 양파, 버섯 중에 무조건 뭘 선택한다면 무조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어제는 양파가 너무 맛있어, 양파가, 여러분들. 구워서 먹으니까. 마늘 인기 많아, 마늘? 버섯이랑. 똥편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뻣뻣하네요. 네. 아, 두 개 먹고 대피죠? 그럼 지금 대필까요? 조용해. 똥담부지님 100개로 팬가입을 봐주셔서 고마운데, 매번. 다무지님은 진짜 아프리카에서도 좀, 진짜 100개 고맙습니다. 똥다무지님 100개. I love you. 고맙습니다. 살짝만 데피면 되죠, 여러분들. 빼면 되겠네. 여기, 데핀 거. 네, 이게 먹을 땐 편해요. 그래도 잘 부서지는데.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댓글 다 봐요, 저도. 댓글 쓰신 것들. 유튜브 댓글에, 누가 뭐라 했지? 스피치로 해가지고 발음 공부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땐 몰랐어요. 발음이 안 좋은데. 중학교 때까지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똥겨, 너 발음 왜 그러냐. 발음이 무슨 언어의 마수자냐고, 별명까지, 지을 정도로. 그때부터 혓바닥이 짧은 거 이제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네, 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원어의 마술사였거든요. 친구 이름도 잘못 불어가지고. 언어를 막 바꾼다고 막 그냥. 저도 고등학교 때는 언어 때문에 발음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예, 네, 그때는 이제 좀 선생님이 막 발표시키기도 했잖아요. 막요 페이지를 읽어봐라 했는데 아 친구들 다빵 터져가지고 웃었더라고. 그래서 그때 민망해가지고 나 진짜 그때부터 막 학교 진짜 나 진짜 예. 우유를 안 샀네요. 강아지 키우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 주의하세요. 순간 폭동 흘렸는데. 조용히 블리베리. 왜? 별이별이 왜? 그래. 하하. 멍멍멍. 아하. 네. 그게 네, 나비파이 나비페. 아, 지금 산책 시간이죠? 일단 한번 데핀 것도 먹을게요. 네, 데핀 것도. 와, 대박. 엄청 물렁물렁해진다, 여러분들. 데핀 거. 나이파이는 한 10초 정도 데피면 될것 같아요. 5초, 5초. 너무 데피면 이 바삭한 게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데피면 좀더 달달해요. 근데 여러분들 더 맛있고. 근데 이 소리가 좀안 난다. 소리가. 네. 저도 어제 여러분들 잠을 자고 있는데 바지가 치치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무서운 꿈 꿔가지고 내가 혹시나 나이 들고 혹시 바지에 오줌 쌌나 했는데 강아지들이 제 바지에 오줌 쌌더라고요. 잠자고 있는데. 에. 그래가지고 바지 새벽에 바꿔가지고 제일 달달해요, 여러분들. 아, 왜 짖는 걸까요? 아니, 밖에서 갑자기 소리 들려가지고 짖는 것 같아요. 아, 잘안 짖어요, 원래. 예. 밖에서 크게 소리 났어, 아까. 맛있어. 맛있어요. 아, 무슨 강아지를 덮어씌우는 게 아니죠. 아, 진짜. 예. 아, 진짜.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았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도곡 주천리에서 그때 할머니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근데 그때는 제가 오줌 싸기로 유명했거든요. 바지에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골에는 그런 거 있어요. 뒤에 뭐 그거 있잖아, 씌우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 딱 씌워가지고 뒤에 막, 그래가지고 막, 소금 받아오라고. 그래서 소금 받았는데
물벼락 맞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아, 진짜 왜 나한테 물을 뿌리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소금 달라 했는데 물을 뿌리니까, 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아, 물을 무조건 맞아야 소금 받는 거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예. 캣떡은 저녁밥 못하면 정자 해야죠. 네, 치과 때문에. 와, 근데 데피니까 더 달달해요. 맛있다. 이건 하나 더 데피죠. 예. 네. 데피는 게더 맛있어요, 진짜. 차원 달려요. 데피는 맛있다. 떡기님 언제부터 이렇게 잘 드셨냐고. 아, 저요? 어릴 때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아버지 유전이 잘 모르겠어요. 저 아버지도 젊었을 때 진짜 잘 드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고봉밥을 주셔가지고 그게 위가 컸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어릴 때부터 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어릴 때 먹는 걸 좋아했어요. 죽은 어디 게 맛있어요, 여러분? 본죽이 맛있어요, 본죽이. 난 편의점 죽도 맛있던데. 네. 편의점 죽은 무조건 야채죽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야채죽. 나 죽은 본죽이에요. 본죽 진짜 양 많더라고, 맞죠? 양 많아요, 그때. 안 드셔본 음식이 세상에 존재하세요? 진짜 다잘 드시네요. 와, 저도 떡국 가릴 거 있죠. 네, 가릴 거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떡순이 개떡이랑 비해서는 제가 가릴 것도 없죠. 네. 뭔가 여러분들 타코야끼 그거 같다. 타코야끼 막 그거 부러진 거. 떡기님은 어떤 주 좋아하냐고. 여친이 나 아플 때 갖다주는 죽이요? 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죽? 아, 야, 제가 뭐해 그래서 지금. 어? 응, 제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세개 먹으니까 질린다 살짝. 예, 이게 좀 달달해가지고요. 살짝 질리마오마. 직접 찍어갔어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그거 봤거든요. 그 싸이, 여러분들 싸이. 싸이에 이번에 그 노래 뭐지? 여러분들 송나은 맞죠? 그거 그 같이 노래. 와, 진짜 그 완전. 아, 뉴페이스예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다 신나는 것 같아요. 택배 요금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남겨놨어요, 택배 요금. 아, 저 광주 살아요. 이상의 손나물 받기. 아, 진짜 이쁘더라, 여러분들. 와, 진짜. 나이 몇 살입니까? 그분은? 와, 그, 진짜. 와, 진짜. 아, 무조건 이쁜 여자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격이 맞고 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응? 아, 93년생이. 아, 93. 아. 저보다 항상 어려요? 근데 금전될 것 같고요, 이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많이 넣으면 좀 퍽퍽해요. 야. 잘 먹고 착한 요리 센스 좋고 글래머 예쁜 여자?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는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안 봐요, 여러분들. 막잘 먹고 착한 요리 센스 좋고 글래머 예쁜 여자까지 있으면 대한민국 그런 여자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 중에서 저는 실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진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깔끔해야 되죠. 그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그런 것보다 일단 깔끔해요. 네. 깔끔해야 돼요, 일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알뜰하고 뭔가 자기 관리. 네. 아, 응? 그리고, 단무지를 사오는 여자. 그러면 진짜, 와, 그냥, 단무지를 딱 사오는 여자면 완전 그냥 퍼펙트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면 요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 남자분들 진짜, 자다 일어날 때눈 뜨면 와 진짜 와이프가 딱 그냥 요리하고 있어 딱와 얼마나 뒤에서 안아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단무지는 겨울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단무지 맛이 좀 살짝 떨어져요, 여러분들. 냉장고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름엔 단무지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단무지가, 그 고춧가루 뿌려진 단무지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 가루가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아유.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